네, 반갑습니다. 자, 꿀떡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의뢰한 문제는 애자일 방법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애자일의 개발 방법론이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질문자가 일단 애자일 방법론에 대한 화두를 던졌죠.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스크럼 중심으로 애자일을 설명하시오.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칸반을 설명하시오. 근데 엄밀히 보면 스크럼 중심으로 애자일을 설명하시오라고 말했지만 사실 스크럼을 설명해야 되고 애자일을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스크럼 중심으로 애자일을 어떻게 확산해서 설명할 것인가 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는 한 줄의 문장이지만 크게 보면 세 개를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스크럼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애자일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문제 그대로입니다. 스크럼 중심으로 애자일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스크럼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애자일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잖아요. 애자일 방법론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크럼만을 이해함으로써 사실 애자일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느냐를 물어본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칸반을 설명하시고, 이건 이제 칸반이기 때문에 나만 놓고 보면 요거는 1교시로 해당되죠. 그냥 칸반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문한 이 부분, 요 부분을 버리기 아깝기 때문에 요 부분을 1단락, 만약 1단락이 예의치 않으면 4단락에서라도 언급을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좀 질문자가 질문한 의도에 좀더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스크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크럼 중심으로 애자일을 설명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답안을 쓰신 분 같은 경우는 현황 분석을 먼저 했죠. 그 현황 분석이 지금 어떤 현황 때문에 지금 그 국내 소프트 사업에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취지로 조금 썼으면 하는 기대는 좀 있었어요. 근데 현황 분석이라는 목차는 좋았으나 요 내용 부분은 그 질문의 의도, 그러니까 질문에 나타나 있는 그 의도와는 조금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 그래도 어째 좋습니다. 그래도 애자일에 대한 정의를 여기 썼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 양호하게 썼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더 질문의 의도에 좀더 밀착해서 붙는 게 1단락에서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단락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미진한 사용. 자, 요 부분은 이제 질문의 글을 인용했죠. 애자일 기반 스크럼 개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애자일 기반 스크럼의 개요도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 스크럼 중심으로 애자일을 설명하시, 즉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의 중심은 애자일이라는 거지 스크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크럼은 애자일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 지나가는 도구 정도로만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물어본 거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애자일을 설명하시오라는 부분이 방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는 그대로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차는 여기 목차도 스크럼 중심으로 애자일에 대한 설명, 차라리 이렇게 목적을 탔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 단락이 스크럼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때 만약에 목차를 스크럼 중심으로 애자일을 설명이라고 목차를 땄다고 하면, 그대로 땄다고 하면, 애자일 기반 스크럼 방법 개념, 요 목차는 괜찮아요. 그죠? 스크럼을 중심으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아 단락은
애자일 방법을 조금 더 설명해야 돼. 애자일 방법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애자일 원칙을 설명하면 돼요. 애자일 원칙 안에 애자일 방법에 대한 그 지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 이 단락의 다 부분에는 스크럼 중심으로 애자일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흐름을 이해하셨죠? 스크럼 설명하고 애자일 설명하고 스크럼 중심으로 애자일을 설명하면 돼요. 보통 이런 문제는 그렇게 흘러가야지만 플로우가 그냥 논리정연하게 잘 흘러간다. 결국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전개하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지식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자 그러면 스크럼이다 그러면 스크럼에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1에서 4주기를 설명하는 스프린트 업무주기, 그 다음에 프로덕트 오너 제품 책임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백로거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죠. 그 다음에 팀을 조력하는 스크럼 마스터, 그 다음에 스크럼 팀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그 인크리먼트하게 즉 정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업무 주기, 스프린트, 그 다음에 제품 책임자, 프로덕트 오너,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의 목록, 프로덕트 백로거, 해야 할 일들의 목록, 프로덕트 백로거를 가지고 스프린트 돌리는 거죠. 1에서 4주 정도. 그럼 이 전체를 팀을 조력하는 스크럼 마스터,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불러서 스크럼 팀이라 부르고 이것들이 인크리먼트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스크럼이라면 스크럼은 럭비에서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상대방의 팔을 끼고 짜는 그 조직 체계를 스크럼이라고 하거든요. 럭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아 이게 팀 중심이고 사람과의 관계 중심이고 상호작용 중심이고 어떤 그 다큐멘트보다는 실제 작동하는 제품을 만드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결국 애자일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애자일 선언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애자일 선언문이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문서보다는 실제 작동하는 제품, 또는 계약서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것보다는 변화에 좀 더 능동하게 대응하고 고객과 협력하고 실제 동작되는 제품을 만들고 우리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빠르게 좀 스피드 있게 제품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취지가 애자일 선언문의 골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녹아 있는 게 스크럼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스크럼을 설명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쭉 들어가야 돼요. 특히 여기 같으면 스크럼 개념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는 스크럼 프로세스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스프린트와 프로덕트 오너, 그 다음에 프로덕트 백로거, 스크럼 마스터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전개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수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그림의 시도는 좋습니다. 3번 이제 칸반이죠. 칸반의 핵심 골자는 JIT예요. Just in time. 즉시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칸반이란 거는 일종의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 즉 그 업무의 진행 상황을 대시보드에 잘 보여지게 하는 그런 역할이 칸반의 주요한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생산하거나 또 운반의 지시 정보,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관리적 정보, 그 다음에 개선 정보 이런 것들이 한눈에 쫙 보이게 하는 대시보드 역할하는 게 칸반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걸 원래 도요다에서 만든 생산 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그 방법론인데 그걸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조업의 향기가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 신호 칸반, 뭐 공정관이 인수하는 칸반, 나비 칸반, 생산 지시 칸반 이런 것들이 도요다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마사지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가져온 거고 핵심적인 단어는 또 WIP로 갑니다. Work in Process. Work in Process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To Do가 있고요. 할 일, 그 다음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목록,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있는 목록, 할 일 목록, 개발 목록, 테스트 목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끝나면 돈, 이제 끝나는 목록, 끝난 목록. 이게 한눈에 흐르는 거죠. 물론, 이거는 메가 프로세스고, 메가 프로세스고, 이게 한눈에 보이게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대부도 또 뜨고 지면 또 다른 칸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칸반에 대한 그림이 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칸반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중기, 말기보다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WIP, 워크인 프로세스를 좀 그려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어쨌든 이 답은 내용적으로는 틀린 답입니다만 제가 그동안 그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부분, 가독성. 지금 아마 가독성이라는 부분을 놓고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마구쓰기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거의 그 어떤 답안보다도 가독성은 아주 훌륭하게 좋아졌다. 그래서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적절한 여백과 꼼꼼함이 잘 드러나는 그런 답안지라는 부분은 충분히 칭찬할 만합니다. 이제 내용 부분은 좀 더 강화해 둘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가독 그 형태 부분을 좀 곁들이자면 특히 표를 구성할 때 내용을 쓰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나 또는 이런 구분을 쓰는 구분자 즉 그룹핑을 쓰는 부분에 이 공간은 엄밀히 구분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공간이 있다고 할 때 3단표를 쓸 때 이게 굉장히 좁고 여기가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또는 좁게, 넓게, 좁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표에 대한 형상을 잘 좀 잡아줘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전체가 N등분 되듯이 쪼개는 표는 사실 답안지를 쓸 때 그렇게 전문스럽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표를 구성할 때도 이런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